만들 요리는 갈비찜이에요. 갈비 1kg 준비했어요. 갈비는 먼저 핏물을 빼줄게요. 고기 핏물을 제거하는 동안 야채를 다듬어 줄게요. 야채는 적당히 취향껏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. 대추도 준비했어요. 간장, 설탕, 맛술, 물을 적당히 비율을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설탕, 물, 맛술 대신 집에서 담근 양파 와인을 넣어줬어요. 간장 1컵, 마늘 2큰술, 생강 대신 생강청을 준비했어요. 한 1큰술 정도. 참기름 2큰술 정도. 후추를 넣어줄게요. 씻은 갈비는 양념에 바로 재워줄게요. 센 불로 끓여주다가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줄게요. 불을 중약불로 줄여줄게요. 끓이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줄게요. 대파를 좋아해서 대파도 넣어줄게요. 참깨 조금 넣어줄게요. 그릇에 담아줄게요.